주기 위해서 이 벗돌랑을 받는단 말이야. 밀리게 이제 오게 양쪽으로. 여기서 저쪽이 2m니까 한 1m 한 80 정도만 가면은 습기가 다운되잖아요. 다운되면은 설사 밀리더라도 습기가 구들장까지는 안 올라오겠다 그지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뚜랑의 습기는 개자리로 막 통한단 말이야 계속. 여기서는 저속으로 나오지만은 보뚜랑에서는 고속으로 나간단 말이야 냉습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이 높이가 낮은 만큼 여기 네. 습을 잡아 뺀다 이거. 그렇지. 높은 습을 이게 밑에 낮아지지. 밑에 습이 있을 걸 저장 공간이 습의 저장 그렇지. 공간이 없는 만큼 여기 공간을 만들어 준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조교로 등용하겠음. 그렇지. 이해 되셨죠 이제? 저기서 낮으니까 습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습이 우리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닫힌 건 저 개자리로 저 나가죠. 개자리로 나가죠. 그리고 개자리로는 빨리 나가고 개자리에서는 또 자침관으로 빨리 나가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상 저기 나가고 여기 이 안에 있는 습이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싹 빼줘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습이 그 온냉 상추관으로 네. 해가지고는 많이 그 찬 것을 더운 열기로 만들어주는 작전도 여기서 펼치고 또 여기 공간을 좁히가지고 그 냉습 양을 줄여줘야만 하열이 빨리 오는 그 작전도 펼치면서 낮으니까 혹시 못 밀린 것이 이 구들장에 냉습이 닿을까 싶으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키주는 거단 말이야 습기 습은 내려가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니까 삼작전을 여기 삼작전 아까만들 깊이를 몇이라 했지? 보통 깊이? 15나 20 정도 아, 이거는 작전으로 하는 양동작전이다 아, 그렇게 하라 양동작전이다 네? 작전도 육군은 밀고 들어가고 공수부대 네. 양동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급차단 그걸 파도 되고 간을 하는 무도 되고 아니 간무도 만들고 아, 여기서도 놓고 여기서 놓고 하니 간무도 만들지 안 되지 자꾸 헷갈리는데 관은 이제 갖다 좋은 배연놈으로서 관을 모두로 하는 거지 이 냉섬이 일로도 빠지고 일로도 빠져야 되는 거야 묻으려면 유공간도 돼야 돼 밑에다 20cm 밑에 한 40cm가 유공간을 빼서 저리 아니요 잠깐만 이게 큰일 나 안 돼 안 돼 큰일 나 중앙방송 얘는 귀담아 듣지 마 왜 그러세요? 아 털도 안 벗기고 그냥 교수 노릇 하고